자, 이번 시간에 수익과 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과 병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인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인식은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럴 때 수익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따라서 수익 가득 과정 동안에는 계속 가득 과정 동안이라는 말은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되니까 그럴 때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 수익은 경제적 효益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고 이 부채가 감소하고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그 받아야 될돈 대신에 받아야 될 돈신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을 상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한다고 말해도 맞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바꿔나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고 또는 갚아야 될 부채를 제하고 수익이 발생되면 나머지 게 받는 경우에 부채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수익을 측정한다는 말은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로 측정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용역의 제공, 용역자 서비스죠. 영무행위. 그래서 재화의 판매나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판매나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자산에 사용이 되어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며 매출의 누류와 할인,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예. 이거 계정 과목도 외운 거 있죠? N류하고 환입은 매출 환입이 N류로, 할인은 매출 할인으로 해서 매출액에서 빼야 된다는 거, 그 부분입니다. 빼서 그 금액을 쓴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이런 걸 장기 할부 판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이렇게 명목 금액은 미래에 받을 금액인데, 그 공정가치는 그 미래에 받을 금액이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 금액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한을 거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부분은 이론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잠깐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90만 원어치 팔았다 해보죠. 그런데 그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고 해보죠.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게 돼요. 장기 외상 매출금은 처음 보실 거예요. 상품 매출. 처음 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90만 원어치 팔았는데 3년에 걸쳐서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90만 원을 받을 거니까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 써놔요. 이게 장기 할부 판매죠. 매년 3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 매출을 과연 90만 원 써야 되냐 이거죠. 상품 매출은 올해 수익 처리해야 될 금액인데 올해 90만 원 쓰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3년에 걸쳐서 90만 원 받는다는 말은 이 90만 원의 현재 가치를 따지면 현재 시점에서 말하면 9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즉 3년이 돼야지 9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현가계수가 있는데요. 3년을 걸쳐서 이제 받기로 했다라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 90만 원의 현가계수는 얼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현가계수는 이제 이자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 이자하고 비교해서 현가계수를 알아내고요. 이런 거 관계되는 거 사채에서 한 적이 좀 있죠. 예. 그러면 그 가치는 이거는 제가 그 이자율을 약 8%를 했을 때 가정해서 쓴 겁니다. 77만 3,13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 금액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그럼 그 차액을 뭘로 수록되어 있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그러면 이게 받아야 될 명목 금액입니다. 받아야 될 돈. 명목 금액. 이게 명목 금액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공정 가치입니다. 그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죠. 그래서, 예, 현재 가치. 공정 가치. 더 작죠? 예. 이게 작게 됩니다. 이렇게. 더 작아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 매년 대금을 받을 때마다, 이제 대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금을 받아요.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차변에 현금으로 판다 해보죠. 현금 이렇게 나가고 대변에 얘를 없애도록 되어 있거든요. 얘를 없애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가 차린 차금을 써주고 유효이자법을 적용할 때 유효이자법을 유효이자법 뭔지 생각나시죠? 유효이자법 씁니다. 유효이자법은 매년 그 상각해야 될 금액을 늘려가는 거죠. 점점 많이 늘려가는 겁니다. 그 이자라는 게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다가, 장기 외상매출금, 받은 돈을 쓰게 되고요. 받은 돈은 이제 30만원씩 받겠습니다. 30만원.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예, 상각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익이 발생되면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이게 부채인데, 이건 지금 자산 쪽 수익 때문에 자산 쪽으로 해봤는데, 부채도 우리가 그 차량이나 이런 것을 할부로 살 경우, 그 할부로 사면 그 할부에 따른 그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품이나 제품을 장기간에 걸쳐서 외상으로 판매하면 그 외상으로 판매한 거에 대해서 그 상품이나 그 제품을 수익 처리할 때 장기 그 외상으로 판매할 때그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은 전체 금액을 쓰면 되겠지만 그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은 올해 수익병이 반영돼야 되니까 올해 현재 가치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받아야 될 돈이 90이다 그랬을 때 상품 매출을 90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수익의 그 현재 가치가 받아야 될 명목 금액의 그 금액보다는 작아지는 거고요. 그럴 때그 받아야 될그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로 해서 즉 현재 당장에 받는 돈이라면 77만 3,130원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회계 처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문제, 우리가 지금 일반전 비입력, 매입매출전 비입력을 여러 번 공부해 보셨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요,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미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 기준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자 수익으로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안 되셔도, 좀 들은, 뭔가 이제 들은 거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에서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100% 이해를 하려면 좀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받기로 하고 물건을 팔면, 그 물건 판 거에 대해서 매출 처리할 때, 그 매출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된다면, 그 매출은, 그 받아야 될 돈의 그 현재 가치로 따져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1년이라면 받아야 될 돈을 1년 내에 회수하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1년이 아닌 기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면 그 수익은 받아야 될 돈, 즉 명목 금액보다는 작아 된다는 거고 그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이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고요. 그 차금을 매년 유효이자법에 의거해서 상각을 해가고 그 차액을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어렵죠. 근데 안 되는 것보단 나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이게 동종 자산이라고 그래요.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거래로 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 발생 거래로 보지 아니하며 상이한 서로 다른 이종 자산이라고 그러죠. 교환은 수익 발생 거래로 본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유형 자산 편에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에는 수익 인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요. 당사가 취득한 그 재화의 그 취득 원가는 장부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익에서 재화하고 용역이 나오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판매 시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팔았다면 모든 게 넘어가야 되죠, 구매자한테. 유의적이란 거는 중요한 거란 뜻입니다.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율적인 통제를 할수 없다. 넘어갔으니까 통제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팔았다는 것은, 재화에 팔았다는 것은 수익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그 수익금액은 경제적 효익하고 유사한데, 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보면, 거래와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또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적을 보겠습니다. 용역의 대표적인 건 서비스인데요. 주로 용역의 대표적인 거할 때는 그 서비스 업종에서 건설을 흔히 말합니다. 회계 쪽에서는, 건설을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편해요. 물론 건설 말고도 많습니다.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 제공의 거래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진행 기준이 건설에서는 딱 맞는 거예요. 건설은 공사를 할때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하죠. 그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한다면 그 1년간 공사한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진행된 거에 그 진행 기준이 있겠죠? 그 진행에 따라서 수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사대금 받을 때 기송고라고 흔히 말해요. 세 번째, 거래 전체 수익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경제적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똑같아야 되겠죠, 제가 쪽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진행률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해야 되니까, 용역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할 원가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3번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인식 및 측정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되면 경제적 효익이 사용되고 유출되죠. 그래서 비용은 경제적 효익에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도 인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한 손실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속하는 비용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이거 우리가 뭐라고 주로 그러냐면 영업비용이라고 그러죠. 영업비용. 개정 과목으로 공부했을 때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거래로서 발생한 손실. 이거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러죠. 개정 과목으로 하면 좀 쉽죠. 그걸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보면 첫 번째 매출 원가부터 나오는데요.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곧바로 대응되는 거죠. 수익과 직접 대응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쳐서 비용 쳐야 되는 게 있죠. 기간 대응이 있는데 그게 판관비입니다. 직접 대응하는 매출 원가는 직접 대응하면 되지만, 즉 10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20만 원이 매출액이고 이게 수익이죠. 10만 원은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매출액, 이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되는 이러한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런데 이 20만 원을 매출을 내기 위해서 원가 10만 원만 들어간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갔겠죠. 뭐 급여 나가고 통신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니까 직접도 대응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래도 발생된 비용을 맞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을 거쳐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판관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관비에 속하는 것 중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대해서 비용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되는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10년 동안 만약에 쓴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한 비용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소멸 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개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 수익을 보도록 하죠. 영업 수익에 학습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두개 있습니다.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죠. 이거 매출액이라고 그러는데 개정 과목 이름입니다. 자,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 수익과 관계돼서 인식을 할때 환입, 애누리, 할인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정 과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매출 환입이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얘는 개정 과목입니다.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었으니까, 예, 앞에서 보면은, 앞부분 좀 잠깐만 넘겨서 이렇게 봤을 때, 예, 수익이 측정해서 그 금액을 쓸 때, 예, 전체 매출액 속시 환입 애누리 할인을 빼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만든 건데, 환입하고 애누리 하나의 계정으로 써요. 환입은 이제 반품입니다. 예, 반품. 애누리는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결제 금액 깎아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은 매상으로 판매할 때 약정서를 쓰게 되는데, 그 약정서에 빨리 갚으면 할인해 준다라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갚으면 할인을 받게 되는데, 그 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만약에 할인, 환입, 애누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매출액에 수록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매출액을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총 매출액에서 이런 것들을 뺀 것을 순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순매출액이 수익으로 측정해야 될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과 관계되는 매출원가, 바로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죠.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하고 제품 매출원가 두개 있는데, 이 매출원가는 이제 보고서, 손익계산서 보고서에 표시할 때 반드시 다음을 쓰도록 되어 있죠. 기초재고. 그 다음에 상품은 단기 매입, 제품은 단기 제조.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재고. 이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매입 쪽을 좀 가서 보면, 혹시 매입과 관계돼서 매입시 발생되는 재병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도와도록 되어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한 것을 순매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판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관비입니다. 이제 판관비는 이제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게 비용들이죠. 자, 판관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출액을 내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속합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있습니다. 판관비가 실기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판관비 계정은 전부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급여 있습니다. 전산세무이익을 보실 때 회사가 공장이 있죠. 공장에서 들어간 이제 급여는 임금을 처리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잠깐 설명하면, 그래서 막 급여가 뜰때 얘는 급여 이름이 다르니까 뭐 상관없는데, 복리후생비 같은 게뜰때 해보죠. 복리후생비 같은 게뜰때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쓴 복리후생비는 판관비에 속하는 거지만, 공장에서 쓴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제조원가이므로, 제조원가는 500번대로, 판관비는 800번대로 이렇게 했다는 걸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우면서 그 계정 과목이 같은 거는 제조원가도 하나 더 있다라고 같이 숙지를 하시고, 다른 것, 제조원가면서는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판관비, 임금,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들어간 노무비는 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일용직은 작급으로 처리하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있어요. 퇴직급여. 영업 파트는 판관비의 퇴직급여를, 제조 파트에서는 제조원가의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관계되는 거죠. 인건비와 관계되는 것이. 퇴직급여는 매년 퇴직금을 추계해가지고요. 결산할 때마다 퇴직금을 추계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받아야 될 법적 요건을 갖춘 직원들에 대해서 1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나가야 되니까 1년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1년 경과 시점에 이 사람이 퇴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즉시 퇴직급여에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은 거니까 그럴 때 상대 계정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써서 퇴사하면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접대비가 있고,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는 거죠.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통신비가 있고, 수도 광열비가 있고, 공장에서는 가스 수도료 전력비, 수도 광열비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세금과 공과가 있죠. 세금과 공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좀 어렵게 나왔던 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는 부담하는 자.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간주 임대료 부가세.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에서 이 세금과 공과는 세금하고 공과금을 말하는 거죠. 공과금. 이 공과금에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협회비인데요. 협회비. 즉, 회비. 협회에 내는 회비를 말하는 거죠. 이 회비에 대해서 약간 세무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만약에 회비가 일반 회비다. 일반 회비. 그래서 일반 회비는 그 단체가 법정단체가 됩니다. 법정단체 협회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 말이 없이 회비라고 그러면, 협회비라고 그러면 법정단체 협회비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겁니다. 시험에 전산액이 1급까지는 여기까지만 냈어요. 이렇게. 협회비 이렇게 내가지고, 뭐, 가방협회, 협회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그 협회는 법정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무 2급으로 가면, 이걸 좀 내면 안 되는데, 가끔씩 낼 수도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 회비, 일반 회비, 즉, 협회비를 말하는 거고, 임의단체입니다. 이건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특별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 세법적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오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이게 기부금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 세법으로 말하면,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그냥 써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더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임차료가 있고, 예, 수선비가 있고, 예, 보험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있고, 운반비.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당사가 운임을 부담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가 있고, 도서인선비, 소모품비, 수수료비용,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상각비, 예, 잡비가 있습니다. 예, 잡비는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면 다 잡비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부족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 금전배당 받았을 때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네, 평가시에 평가익, 네, 처분시에 처분이익, 그 다음에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은 외화거래가 끝났을 때 좀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환산이익은 결산 시에 외화 채권 채무가 있고 결산이 됐을 때 그때 외화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에, 전기 이전 연도에 발생된 오류 중에서 수익을 과소 계산한 부분의 오류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 보시는 거니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면 작년이죠. 작년에 전기에 회사가 예를 들어서 토지세를 냈는데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과오납. 많이 낸 것을 과오납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과오납에 대해서 10만 원이 단기에 환급됐습니다. 세무서에서 너무 많이 냈다. 그래서 환급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이게 작년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발생된 이제 비용인데 토지세 이 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그 많이 낸 것으로 인해서 10만 원이 들어온 거는 이익이죠. 이익이지만 올해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이 해당되는 회계처리 잘못이 만약에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면 정기에 재무제표를 고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 별로 그 금액이. 지금 이런 경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현금으로 10만 원 받아도 해보죠. 그럼 현금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 뭘 쓰냐면 오류는 고쳐내야 되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죠.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거요. 예.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예, 잡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요. 예,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 이거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예,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있고 예, 자산 수증이익이 있고 그 채무 면제이익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잘 생각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그냥 보험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익이 있습니다. 그 영업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환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에 대해서 쓰는 거죠. 즉 매출 채권이 아닌 그 채권 대손 처리할 때, 그 다음 외화 환산 손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여서, 예.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 감마 손실, 감모 손실이 있죠?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은, 재고 자산 편에서 배웠듯이, 이게 공과성이 없을 때. 즉,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감모. 즉, 회사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발생된 도난 분실 파손. 그런 거, 비용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 있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앞에 거와 똑같아요. 예. 전기에 발생되는 오류인데, 그 오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오류가 아까에서는, 아까 쪽 앞에서는 그 오류가, 앞에서는 이제 이익하고 관계된 거고, 여기 이제 손실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럴 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잡 손실이 있어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유형 자산 편에서 배웠듯이 그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이제 비교하는 거고, 그 장부 금액은 최대 공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법인세, 예,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단 예,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쓸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예, 세무잖아요. 예, 세무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이걸 쓸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매출액, 이제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 빼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걸 뺀 것을 순매출액이라고 그러죠.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수익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원가 밑에 다음을 수족돼 있죠. 예,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액을 쓰게 되는데 예,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수익에서 비용을 뺀걸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익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정 과목 때문에 수익과 이익을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계정 과목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다. 수익과 이익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혼동을 하게 되냐면, 이거 잘 구분을 못하게 되냐면, 그 계정 과목 때문에 그래요. 계정 과목이 끝에 수익 나온 거 있고, 이익 나온 게 있고, 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하신 분은 정확하게 정의를 잡아야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계정 과목의 이름이고, 수익과 이익은 다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이익이 저희가. 첫 번째 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뺀 건데, 그 영업비용에서 매출원가만 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업비용이 한 가지 더 있죠. 판관비. 두 번째 영업비용을 뺀그 이익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반대로 영업 손실이죠. 비용이 크면. 두 번째 이익입니다. 세 번째,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이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 두 번째 이익, 세 번째 이익.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익, 매출 총이익. 두 번째 이익, 영업이익. 세 번째 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마지막에 법인세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이익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까지 봤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주식회사라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예, 학습할 때 그거는 빼고 하는 것이므로 이만큼을 잘 봐두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